자, 그래서 마찬가지 요거 다시 클래스 카드 보고 쭉 공부해서 이거 틀렸을 것 같다라는 거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져가서 바르게 써서 가지고 오시고요. 혹시 쓰기 연습이 필요하면 여기다 하세요. 고쳤는데 두 개 틀려고 다시 붙였어요. 이쪽에요? 너 쓰기 연습 좀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보면서 다 했는데 두 개 틀려가지고 다시 붙여. 잘했어. 그쵸? 근데 저 휴대폰 갖고 왔어요. 헐. 그럼 저기 들어가서 하세요. 저기 들어가서만 했어요. 저기 제일 가운데 있는 그거. 예, 아 예. 그래서 혜민이가 35점입니다. 아이고 뭐가 한 거 열리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I'm rain. 그래서 우리가 묻고 답하기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B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죠? 그래서 너는 누구니? 라는 말은 Who are you? 그래서 나는 B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 동사니까 Are you? 라고 물으면 되겠죠. Who? Rain은 사람 이름이니까 Who라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Okay.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니? 나의 이름과 얼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의 이름과 얼굴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다는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한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뭐 아까처럼 I'm B처럼 M is R B 동사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하다시 현재 시제면 do does 과거면 did 그 다음에 will이나 그렇죠 can, may처럼 조동사 들어있고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는 형태 중에서 뭡니까? 얘도 얘 누가 다니까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렇게 긴 게 있지만 이거 a lot of people 안만 길어봤자 많은 사람들은 he, she, it, they 중에 뭐냐 이겁니다. they죠. 그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they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있습니다. He, she, it이 아니기 때문에 They know my name and face. 걔들은 내 이름 알아. What do they know? 하면 돼요. What do they? 걔들은 뭘 알고 있는데 What do they know? 간단 버전 이걸 보고 간단 버전이라 합니다. 앞만 길어봤자 한 문장 What do they know? They know my name and face.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But they don't know my story. 그렇죠. But they don't know my story. It, they 뭐 대신 왔어요? 또 쓰기 귀찮으니까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대명사입니다. 앞만 길어봤자라고 하고 얘들은 오케이 계속했어.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오케이 그래서 a few years ago가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고? When. 그래서 강조하려고 왔다 했죠. 됐습니까? 원래 위치는 여기라 했어요. 원래 문장은 No one looked at me a few years ago because I wasn't famous 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꿨고 아나니로 바꿨고 그 다음에 요 대답 듣고 싶었습니다.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왜 아무도 너를 쳐다보지 않았니? 몇년 전에. 그래서 요거 만들어 봤는데 뭐였더라? Why? 자, 이번에 누가 다른 누가 아무도 뭐 하지 않았다 쳐다보지 않았답니다. 됐습니까? No one looked가 주어와 동사 부분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why? Did? No 그렇지. 주어인 no one 오고 그다음에 그렇죠. 원래 모습으로 되는 look at you 그 다음에 원래 있던 a few years ago 하면 몇년 전에 왜 아무도 널 쳐다보지 않았던 거니 하면 이유를 묻는 말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었다? A few years ago. Very good. 됐습니까?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몇년 전에 왜 너무 아무도 안 쳐다본 거야? Because I wasn't famous.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랬어.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So I'm practice. I'm practice. 자,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뭐 했냐? 이게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대로 풀면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말이라든지 또는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말을 이렇게 줄여다 했어요. 됐습니까?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는 아까도 나온 적이 있어. 그렇죠?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I wasn't famous 또는 이렇게 해도 되니까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는 자 여기에 Because I wasn't famous라고 했죠. 그쵸? 그럼 그냥 I wasn't famous는 나는 유명하지 않았다야. 근데 여기다가 뭘 쓰니까 다가 없어지고 때문에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Because 알겠습니까? Because no one looked at me, I practiced and practiced. 자, 그럼 어쨌든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든 전부 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답이죠? Why? 그렇죠. 그러면 왜 너는 연습하고 연습했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y? 그렇죠. Did. 그다음에 You no로 바뀌니까 you. practice and practice. 됐습니까? 지금 혜민이가 배운 게 뭐냐면 중1 때 배울 과거 시제 일반 동사 의문문에 대해서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같이 익히고 있는 겁니다.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됐습니까? 너는 왜 연습하고 연습했니?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했더니 because no one looked at me 또는 because I wasn't famous, I practiced and practiced. 그러니까 연습벌레로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겨내가 나갔다는 게 B에 숨겨진 이야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Now I'm a big star.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원래 여기 있고 누가 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들어 봤냐? 데스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는 후라고 물어보고 보통 이름이나 이런 거, 나의 아빠야, 나의 시스터야 이런 거.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니까 누구 말고 그렇죠. 그래서 너 이제 뭐가 됐냐라고 묻고 싶으면 What are you now?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be 동사니까 be 동사 됐습니다. What are you now? I'm a big star now. 일사천리네. 계속해서 But I don't care. I don't care. But I don't care. 자, 여기 때는 뭐 했냐?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무엇을 신경 쓰지 않느냐? 내가 이제 데스타라는 것이 생략됐고 그러면 but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now 이런 거 얘기해 드렸고요. 대시 여러 가지 대시 있는데 뭐 떼고 뭐 붙이는 대시 있다. 다를 떼버리고 겉만 드는 대시 있다 그랬어요. 나는 데스타다죠 이거. 이제는 난 데스타단데 타짜 떨어지고 얘 때문에 곧 됐으니까 내가 데스타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오케이, 이런 데스를 보고 아까 비코즈처럼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했냐? 나 저의 연습실에서라는 말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죠. 그래서 너는 어디서 오늘 연습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do. 자, 이거 하고 나서 항상 요거 보면 돼. 됐습니까? 나는 연습 중이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이름. 그러면 뭐라고 보면 되겠다.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너 오늘 어디서 연습하고 있니?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그 다음에 이제 학년이 있으니까 너는 지금 뭐 하는, 오늘 뭐 하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무엇을, what? 너는 하는 중이니? 하다, 두닝이니까 ing 붙였어. 됐습니까? 너 오늘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today? 그래서 진행 중인 동작 묻고 답하기를 합니다. What are you doing today?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Okay, excellent.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뭐 특별히 뭐 숙제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과정은 뭐죠? 참, 프린트 혹시 아닌가? 방금 혜민이가 36을 35 했으니까 36이 보자. 36 프린트 맞네. 잠깐만요. 자, 그동안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로 not을 집어넣는 세 가지 방법을 배운 거예요. 비동사 있을 때 not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하다시 do, does, did가 있을 때 not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양념시 will, can, should가 있을 때 not 집어넣는 거, 이것들을 부정문 만들기라 합니다. 주로 배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둘 중